맛있는 피순대. 일단 먹방 한번 보여줘. 먹어도 어 먹어봐.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지? 맛있지? 와 여기 지금 왕사슴벌레 잡으러 지금 한 14년 만에 왔거든요. 우리 생물도감님이랑 지금 제 차를 타고 왔는데 와 여기 옛날에는 이 참나무들이 이렇게 큰지 몰랐는데 오 정말 크네요 이 참나무. 오늘 대박 나야 됩니다. 나무 이거 진짜 좋지 않아 근데? 제가 예전에 저 안쪽에 저 참나무 저쪽에서 왕사슴벌레도 많이 뜯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어우 나 이 나무가 나 이렇게 큰지 몰랐네. 와 야 나무는 너무 좋은데 수액이 지금 별로 안 나고 있어요. 수액이 진짜 하나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나무 사람들이 때리질 않나 봐. 도토리 좀 때렸으면은 수액이 날 텐데 나무들이 너무 상수리가 너무 건강한데? 와 이 수 규모가 엄청나네요. 해물 아 해물 왕자님께서 지금 왕사슴벌레 나오는 나무를 점지하셨습니다. 참나무는 옹이입니다. 옹이. 왕사슴벌레가 숨어 있을 것 같아? 네, 보통 옹이라는 게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께서 지금 옹이 평가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나무 올 것 같아? 수색자리? 이거 누가 아론다의 한 표 와요. 이거 와. 아 오늘 밤 여기 바나나 바르지 마세요.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내 경험상 네. 이런 스타일 수색을 잘 안 먹어. 그럼 이렇게 파여 있는데 끼어 있어서 나왔어요. 그럼 생물도가님은 안 온다. 그러면 해물왕자님은 온다. 저는 심판을 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여기 다시 찾아왔을 때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은 편집해달라고. 도토리 좀 딸라고 좀 해머 같은 걸 때렸으면 상책이 나서 그런 데서 수액이 좀 나거든요. 근데 그런 나무가 지금 거의 없네요. 이렇게 참나무 밑에를 또 따면 참나무가 죽게 되죠. 일부러 죽인 거예요. 이건 참나무 거의 죽어서 지금 잎사귀도 안 났고 불쌍하죠. 근데 이렇게 밑에 까서 죽이면 사슴벌레가 살아나는 거 알아? 아 체간 영양분 그것도 이렇게 하면 살아나나? 이 나무는 수액이 안 나서요. 이제 해물왕자님이 바나나를 바를 계획입니다. 여기다 바나나를 이렇게 발라놓으셨습니다. 바나나 참나무 숲이 정말 끝내줍니다. 멀리서 좀 제대로 안 나오는데 흥소리 한 4,50년 된 나무들이 즐비합니다. 역시 이곳은 왕사슴벌레의 고장이군요. 수액이 있으신 해물왕자님이라고 왔는데 수액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수액이 제발 나야 될 텐데요. 수액 어 길 좋네. 길이 좋습니다. 흥수리나무 숲에 들어가 봅시다. 옛날에 장수풍뎅이도 잡았었는데 어우 참나무 좋네요. 도토리 안 따라봐. 뽕만 있어. 오, 참나무 많다. 와 참나무 대박. 참나무 엄청 많습니다. 겨울에 왔을 때랑 여름이랑 느낌이 완전 다르네. 우와. 없어. 오. 여기까지 넓적한 걸로. 어? 오, 그래도. 야, 그새 짝짓기까지 하고 있어. 바나나 넓적이 왔네. 바나나 많이 받았네. 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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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오. 유튜브 각이다. 이런 젠장. 괜찮으세요? 어, 괜찮아. 저쩐데 뭐. 사슴벌레 물에 빠졌는데요? 왕. 우리. 넓적인가? 오. 구해야 되겠는데? 구해주자. 제가 하겠습니다. 사슴벌레 배출 작전. 하겠지,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 구했어. 내가 구했어. 아, 예. 이게 뭐예요? 아. 또. 아유, 제가 이 정도입니다. 제가 유튜브 살리려고 물에 빠졌네요. 너 양발 다 젖었다. 어, 짜찌개 하고 있네요. 그새 와가지고. 와, 그래도 바른 보람이 있네. 예. 많이 바를걸. 와. 네, 그래도.
바나나를 발라놓은 보람은 있네요. 그래도 제가 또 찍다가 또 다이빙도 하고 아 진짜 개그맨도 아니고 아 오랜만에 야생에서 넓적사슴 몰래 보니까 너무 이쁘네요. 또 V자 짝짓기를 또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곤충 채널이기 때문에 짝짓기 장면을 정확하게 보여드리는데 정확하게 나오진 않네요. 네. 찍다 물에 빠지기도 하고 아 그 장면이 끝내줄 것 같습니다. 수로 이 밑에 수로에 빠졌어요. 수 사슴벌레도 빠지고 저도 빠지고 벌레도 빠지고 사람도 내 발봐봐 발 비춰봐봐. 아 어 이거 다 젖었어. 자 여기 또 지금 너 쪽사슴벌레 한 마리가 더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휴 저 위에 넙적사슴벌레 한 마리가 위로 기어올라가고 있네요. 넙적아 안녕. 크기는 오 그래도 얘는 한, 그래도 꽤 큰데 오 7을 넘게 7을 넘게 생겼는데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오 조명 고맙습니다. 오 그럭저럭 볼만한 넙적이네요. 자 이제 아까 해물왕자님이랑 생물도가님이 내기했던 나무로 가보겠습니다. 과연 거기에 사슴벌레가 온다고 아까 해물왕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디인지 그쪽 아니야? 저 수로 지나서? 수로 아니 어쨌든 한번 빠졌는데 뭐 또 빠지면 어때? 나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빠졌어. 그대로 빠졌어 그대로. 자 해물왕자님을 따라 제 집을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사슴벌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있어. 우와 뭐 있는데? 오 뭐지? 오 단업적이 넙적이다. 단업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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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너무 세다. 광 너무 세다. 광 너무 세. 와 안 보여. 안 보여. 흑적의 군의 왕사들이 역시 그걸 이렇게 해줘. 아우 왜 안돼 안돼 와 나뭇가지 찍을 수가 없어. 그래도 넙적이 있어요. 그래도 야 바나나 이거 효과 짱이다. 이거 진짜 숙성 완전 잘한 것 같아. 야 바나나 없었으면 오늘 아무것도 못 했어. 제가 챙겼어. 야 바나나 진짜 다 발라놨어야 되는데. 근데 다 업적이만 있어. 근데 다른 지역에도 나는 생겼습니다. 우리 왕 촬영한 거 하러 왔는데 큰일입니다. 왕이 어딘가에 있겠죠. 옛날에 여기 왕이 한두 마리는 있었는데 업적이만 살고 있네요 지금. 지금 수액이 하나도 안 흐르고 와 바나나 발랐는데 빼고는 지금 사슴벌레가 한 마리도 안 붙어 있네요. 그래도 사슴벌레 있긴 있네요. 있긴 있는데 와 나무가 너무 깨끗해요. 수액 좀 흘러오래야 되는데. 와우 바나나에 또 무궁화 밤나방도 날라왔네요. 네 잘 먹고 있습니다. 바나나를. 바나나는 맛있니? 무궁화 밤나방아? 네 맛있답니다. 네 이 나무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저랑 같이 채집 갔던 친구가 왕사슴벌레 붙어있는 거 그냥 막 뜯으려고 그러다가 살모사 밑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손 갖다 대는 거 제가 조심해 살모사야 그래가지고 생명을 구해드렸던 기억이 나는 그 나무인데 여기도 지금 뭐 수액도 안 흐르고 아무것도 안 와있네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려 14년 전에 왕사슴벌레를 채집하던 곳인데요 뭐가 왔을래나요? 와야 되는데 나방은 좀 날르는데? 아마 이 방송은 업로드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업로드 할 겁니다. 자, 뭐가 왔나요? 뭐가 왔어요? 너비 왔습니다. 너 보여드릴게요. 어디있죠? 아이고 귀여워라. 우리 귀여운 넙적이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야. 예, 아 여기서 막 장수풍뎅이랑 싸우고 막 그랬던 거 생각난다. 무려 14년 전에 저 나무 위에 장수풍뎅이랑 막 사슴벌레 대발발해서 막 싸우고 있었는데 14년 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 이른가? 근데 여기 일찍 오면 천막적이 사슴벌레들도 좀 있었는데 그래도 예전에 꼭 이 옹이 안에서 왕사슴벌레 한 마리씩 채집했었는데요. 와 진짜 한 마리도 없네요. 수액도 안 흐르고 와 진짜 수액이 너무 안 흘러요. 여기서 맨날 핀셋으로 잡아 빼고 그랬었는데 왕사슴벌레랑 실랑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와 진짜 한 마리도 없네.
와, 어떻게 이렇게 수익이 안 날 수 있지? 수액이 너무 많나요? 수액? 자, 마지막으로 아까의 개미 대박 사이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발 왕사를 봐야 될 텐데 이러면 유튜브 가게 안 나오잖아. 안 돼. 뽕나무에. 뽕나무에 뭐라도 봤어라.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와, 인간적으로 진짜 벌레가 너무 없네요.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좋은 참나무에 벌레가 없어요, 벌레가. 와, 너무해요, 너무. 너무합니다. 벌레들이 너무한 게 아니라 참나무가 너무해요. 수액이 안 나요, 안 나니까. 수액이 좀 나야 뭘 채집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바나나 저쪽에다 발라놨나? 그때? 아까? 이래 허탕인가? 진짜 유튜브 못 올리겠는데 이건? 안녕하세요. 아, 뭐? 바나나 안 바르면 아예 사슴벌레, 어이구. 사슴벌레 못 잡겠네요. 나 바나나 없었으면 힘들어도 못 보고 있다. 잠깐만요. 와, 와, 이거 완전 쎄삐이다, 넙쪽. 완전 새로 우아한 개체. 야, 여기까지 와서 넙쪽만 보고 가자. 와, 진짜 바나나 안 발랐으면 넙쪽이도 구경도 못했을 듯. 오, 넙쪽이네요. 넙쪽. 이야. 자, 여기도 바나나 바른 자리에만 지금 넙쪽 사슴벌레가 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넙쪽 사슴벌레. 와, 너무하네? 왕이라도 좀 오든지. 심지어 참넙적도 아니야? 넙적이야? 아, 이거 나방 이상한 거 하네. 자, 열심히 채집을 하고 내려가는데 왕이 없습니다. 이걸로 오늘 채집을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이야, 수액이 이렇게 안 나다니.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지금 참나무 수액이 하나도 안 흘러가지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 제가 이 정도입니다. 지나가다가 발로 채집을 하고. 발 채집러. 어, 근데 이제 큰 게 없는 것 같은데. 아, 있나? 이야, 완전히 지박각시도 잡고. 어휴, 인편 엄청 난리 나. 얼른 놔라. 또 기침하다 나.